한번 했어야 했는데. 그 음식 모형 같은 거 만들 때 예. 이걸로 많이 해요. 아, 그래서 저도 점토산사도 좀 점토산사도 그러니까, 예. 했던 건데. 가면서 그 뭐 하나 새로 보여드려야 될까? 이거는 이미 아까 물감 짜놓을 때 했었어야 했는데. 그러면 하나 조금만 더 하죠 그러면. 이걸로 닭다리 만드실 거니까. 아 그럼 닭다리 하나 지금 예, 닭다리 좀 만들어 하나 빚어볼까요 예. 그럼? 그래서 나누시면 걔는 그냥 제가 통 갖고 온 거고. 예. 그래서 아, 미니어처 하나만. 먼지가 나와가지고 지금. 요즘에 초등학교에서 이런 수업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. 이거를 여자들이 잘 만드는데 남자들은 이거 절대 못 만들어. 보고 있으면 진짜 못해요. 남자들은 로봇, 탱크, 자동차 이런 거를 만들고 있으니까. 약간 좀 더 뒤져볼까. 집에서 치킨 먹어야 하나. 여기다 이제 생물을 좀 얹고. 아하, 예, 그렇죠. 생물을 목공풀에 달아갖고 생물을 예, 좀 얹어야지 예. 얘기가 되지. 닭다리도 기왕 하면 닭 날개 좀 해보죠 뭐. 아, 닭 날개. 예. 혹시 마누라가 제일 좋아하는 닭 날개. 잘 안 먹어요. 네, 아, 이상 이게 연애할 때부터 네. 아내가 닭날개만 열심히 잘 먹으니까 저희 집도 저희 엄마가 닭날개 잘 드시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어 이거 먹어 이러면서 닭날개 다 몰아주고 살도 없는데 왜 저걸 저렇게 잘 먹을까 이거. 그리고 닭가슴살은 너무 퍽퍽해서. 아, 전 닭가슴살 판대. 그리고 닭가슴살은 쭉쭉 찢어서 우리 애들 옆에 와서 줄 서 있으면 저 먹어 이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주고. 그 염지 돼가지고 그거 줘도 돼요 그거? 근데 짜면 안 주죠. 짜면 그쵸. 제가 먹고. 전혀 그런 맛이 안 느껴지니까. 주면 진짜, 와, 침 꼴딱딱 삼켜서 잘 먹어요. 막 보았으면. 나 이거 보니까 그, 저기, 비땡사에. 예. 그 스모크 바베큐 그 닭다리. 딱 그 컨셉인데, 이건? 얘 좀 더 가늘어야 되는데. 그 위에는 꿀벅지가 되고, 아래는. 아, 요즘 꿀벅지라는 예. 표현 쓰면 좀 벌 받는데, 요즘. 그래요? 그 하긴 그 말 자체가 그쵸 위험하죠. 네. 예. 지금 그 말 나왔을 때도 참 아니 왜 저렇게 말을 안 돼? 그래서 요즘 이상한 말들 많아요. 네 그런 게 이제 걸러져야 하니까. 걸러져야 돼요. 오케이. 전 좀 뭐가 나오고 있습니다. 닭다리를 좀 더 가늘게 해야 돼 이거. 닭은 다리는 튼실하고 살은 얇은 놈인데. 내가 생각한 닭다리에서 약간 다른 것 같긴 하지만 뭐. 여기서 빚어놓고 가서 그러다 닭 머리 아유 모가지요? 닭 모가지 튀기는 거 보고 저거 뭐하러 튀기지 이러면서 정말 먹을 것도 없던데 닭 날개 같은데 너무 좀 튼실하다. 다시 또 닭다리를 한번 빚어보고 이번엔 병아리 닭 한번 빚어봐야지. 옛날에 네. 치킨 시키면 가끔 닭다리가 3개씩 올 때가 있어요. 아저씨한테 아저씨 왜 닭다리가 3개요? 예 서비스입니다. 감사합니다 이러면서. 근데 요즘은 그 중간 배달원들이 뽑아먹는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랬더니 엊그저께 치킨 시킬 때 보니까는 네. 실로 다 봉인이 들어왔더라고요. 그래도 이제 뜯지를 못하게 아예. 네. 얼마나 많이 당했으면 그랬겠어요. 그것 때문에 이제 항의들을 많이 들어. 네. 아니 나는 치킨 두 마리를 시켰는데 저기 닭다리가 세 개야. 막 저희 집도 했어요 그거. 예전에 막 진짜 저 학교 다닐 때. 네. 뭐 저희는 이제 동네 아저씨들이 튀겨주니까. 분명히 닭 한 마리 시켰는데 막 머리가 두 개. 그다음 날개가 한 네 개 뭐 이러고 막. 아씨 이거. 양이 왜 이렇게 많아요? 어 서비스 먹어 그러고 막 주시고 옛날에 그랬으니까. 이쪽이 좀 더 닭다리 틱한가요? 이게 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밑에가 가늘고 예. 닭가슴살도 좀 빚어야지. 닭가슴살 그냥 이렇게 하죠. 그냥 쪼글쪼글 빚어가지고 예. 대충 놔둬도 돼요. 이렇게만 놔도 돼요 사실.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여기 이제 딱 상자에 들어가 있으면 치킨. 오늘 이쑤시개를 갖고 온다는 게 깜빡해가지고.
이쑤시개 갖고 왔으면 진짜 꼬치를 만드는 건데. 날개도 있고 다리도 있고. 아 근데 요새 이제 시켜 먹는 닭들은 너무 싸고 2만 원, 3만 원 정도. 학교 앞이니까 저희 이제 대학교 앞이라서 그쵸? 이제 그 동네에서만 장사하는 닭집들이 있어. 거기서 뭐 거기서 사 먹으면 싸면서 양도 많고. 어차피 똑같은 닭들인데 중간 마진 같은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. 저희 동네 할머니가 해주시는 닭강정 예전에 얼마였지? 7,000원이었는데 지금 9,000원 올랐어도 그래도 양은 꽤 많으니까. 그런데 닭강정 진짜 막 뭐 이렇게 프랜차이즈 같은 데 시켜먹으면 막 15,000원 뭐 이러니까 비싸요. 예. 역시 좋은 동네 살아야 돼. 아니 근데 신도시 겁나 비싸요. 신도시 신도시 장난 아니잖아 진짜. 저희 동네 그래요. 그러니까 어딜 가든 그 두끼 떡볶이였던가. 거기 뭐 가래 떡볶이 넣어놓고 9,900원. 네, 양심 같은 거 팔아먹었는데. 그러니까 떡볶이는 옛날에 한 컵에 500원에서 700원에서 요즘 물가 감안하면 500원에서 700원 정도 해야 되고. 그렇죠. 그리고 또 한 접시 하면 2,500원, 3,000원 정도가 딱 적당 가격인데 그거 갖다가 가래떡 7개 넣고 9,900원 이래 양심 넘는 것 같아요. 대체 그 마진들을 누가 먹고 있는지가. 그 닭 팔아가지고 저기 그 건물 쌓아야죠. 하여간. 그쵸? 그죠.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. 아까보다는 진짜 좀 낫네요. 이게. 날개다. 닭날개. 닭날개. 아니면 진짜 버펄로 윙을 하려 그러면은. 버펄로 그냥 동그랗게만 이렇게 빚으면 되냐, 이게. 윙해가지고. 이게 타형을 빚어놓고. 빚어놓고, 이렇게 살짝만 이제. 빚어놓고. 손에 이렇게 딱 쥐어주면. 그거는 저 냉동닭인데요, 그거? 그 하림사의 막 그 저기 냉동치킨. 튀기기 전에. 딱 그 느낌인데, 그거? 그 봉투에 잔뜩 담겨 있는 거. 네 맞아요. 그거 예전에 저희 아버지 호프집 할 때. 아 예. 가끔 그런 거 사다가 했었어요. 아. 그러니까 호프집에서 치킨 시켜면 또 그럴싸한 맛이 나오는 또 그런 기성품이 또 생각보다 괜찮거든요, 그게. 예. 다 방법이 있으니까. 닭 한 마리가 나온다 이제. 이거 사.